네. 자, 꼭 왼쪽으로 주무시는 게 좋고 오른쪽은 나쁘고 그런 건 없습니다. 근데 똑바로 누워서 주무시는 것보다 옆으로 목으로 누워서 주무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. 코골이하고 무호흡에. 그래서 또 코골이하고 무호흡이 심해지는 게 같은 사람이라도 내가 오늘은 안 고운데 내일은 골고 그럴 수 있는 건 뭐냐면 똑바로 누워서 잤을 때 더 심하게 골고 그 다음에 술 먹었을 때 심하게 골고 그 다음에 약 중에서 약간 이렇게 진정작용이 있는 약들이 있어요. 감기약이라든지 수면제라든지 이런 거 먹으면은 코를 더 고르고 무호흡도 생겨요. 그런데 옆으로 누워서 주무시면은 그게 절반 이하로 줄고 어떤 분들은 안 고시는 분들도 많아요. 그래서 자세 치료라는 게 있죠. 자세 치료라는 건 옆으로 자라는 거거든요. 근데 그게 왼쪽이 좋다, 오른쪽이 좋다 이런 건 없어요. 근데 보통 우리가 수면 다운 검사를 해보면은 보통 자기가 옆으로 누워서 자는 쪽으로 많이 자요. 75% 정도는 그러니까 7시간 자는 내내 똑바로 누워서 다 주무시는 수는 없고 뒤척뒤척하고 옆으로도 모으고도 눕고 하는데 대개 한쪽으로 누우세요. 그러니까 그 자세까지 다 나오거든요. 오른쪽으로 누웠는지 왼쪽으로 누웠는지. 근데 대개 버릇 때문에 그렇게 하긴 해도 왼쪽이 좋다 오른쪽이 좋다 이런 건 없어요.